메이저리그 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가 DFW 지역 한글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하고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그랩바인몰 내에 위치한 레고랜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DFW 한국학교 교장단 협의회 회원학교에서 학생 25명이 초대돼 추신수 선수와 함께 레고 만들기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오후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원래 6세에서 9세 사이의 한국학교 일부 학생들만 초대됐지만 언론 보도를 접하고 레고랜드를 찾은 한인 아동 3명도 주최 측의 배려로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부인 하원미 씨와 세 자녀를 대동해 행사를 찾은 추신수 선수는 첫 순서로 한국학교 학생들과 레고랜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레고 블럭이 생산되는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추신수 선수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한인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크리스마스에는 텍사스에 없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앞당겨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제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할 애들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크리스마스보다 좀 일찍 하는 건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게 텍사스에 없기 때문에 좀 일찍 앞당겨서 한 거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레고를 좋아하고 저희도 좋아하고 해서 다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텍사스 레인저스랑 이렇게 이야기도 의논해서 레고랜드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와 한국 학교 학생들은 레고랜드 투어 후 함께 레고 만들기와 피자 파티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에는 추신수 선수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와 바블헤드, 사인볼 등이 들어있는 백팩을 직접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Well, the Texas Rangers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their players to be involved in the community and represent the club in the best way as possible. So we really encourage our guys to do stuff in the community and we really work with them to try to, you know, fulfill their wishes of what they would like to do. 최신수 선수와 파티를 즐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시는 정말 유명한 선수를 한번 만나는 것도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 아이가 축구나 이렇게 야구에 접하는데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인이한테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제 한글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수인이한테는 되게 뜻깊고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여자애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의외로 잘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는 2015년 시즌 준비에 대해 발목 부상은 수술 후 재활 훈련을 통해 계속 나아지고 있으며 스프링 캠프를 겨냥해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이제 또 2015년 시작되는데 사실 저도 올해 2014년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많이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이 있었다면 힘내시고 또 내년에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